사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또 사람 그쵸? 마음이잖아요. 에이. 계속 물질적인 호의를 베풀어주면서 이해와 배려와 어떤 챙겨줌을 해준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 과거의 X가 그랬고, 과거의 X가 그랬고 위험해요, 위험해. 사이비 종교에 계신 분들이 포섭 활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원가족을 이제 붕괴시키죠. 아.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또 단절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면서 최면을 거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훅 넘어가지? 네. 우리는 이제 밖에서 보면 그런데 네.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들이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네. 많이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비 종교에 유독 잘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부분 정체성이 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유혹적인 그 열매를 딱 먹어버린 거잖아요. 나란 사람을 더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작업,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 자체가 이제 워낙 무서우니까 그쵸. 자꾸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이비 종교가 아직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이제 잘 운영되는 네.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게 사이비 종교라는 게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라는 게 진짜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처벌을 하려면 자, 이게 사이비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네, 그걸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 누가 판단해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개신교도 옛날엔 사이비 종교라고 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조선시대는 사이비였죠. 그렇죠. 네. 이제 원래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건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거는 결국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서 그것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헌법은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 주잖아요. 기본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신념 가치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 단체를 내가 숭배해도 그걸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는 게 그 자체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질 때만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다. 형사적으로 힘들어 보이고요. 어렵죠. 민사적으로 이제 있잖아요. 민사적으로 그럼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어. 뭐 금액을 청구해. 그랬을 때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결국은 본인의 선택 이라는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네. 선택인 거죠.